제가 아까 전에 상문이 들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 상이 났잖아요. 네. 근데 상이 또 나겠는데? 아, 그래요? 네. 나이 드신 분 있으세요? 어머니. 상이 또 날 건, 상문에 상문이 끼어 갖고 있네. 아, 그래요? 상문이 상문이 끼어 있고, 이 아드님 있잖아요. 네. 같이 사세요? 네.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? 네, 그래요. 네? 네, 그렇죠. 뭐, 평범해요? 제 눈에는요,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상을 얘기를 하고 귀신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, 제가 표현할 때는 이 아들은 귀신병 같아요. 귀신병이라는 거는 뭐냐면요, 사람들이 또 일반인들은 착각할 수가 있는데, 귀신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와 또 빙의 걸렸네와는 건 틀린 거예요. 귀신병이라는 거는 한 번씩 지정신일 때도 있고, 또 한 번씩 그 지정신이 아닐 때가 있고, 엄마가 이 아들을 한번 턱 봤을 때, 이게 어떨 때는 내 아들 같지가 않을 때도 있고, 그런 게 귀신병이라는 거거든요. 이 친구는 초년 시절에 이렇게, 일적으로는 기술을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 친구예요. 그 소리 나는 직업, 소리 나는 직업을 가지고 이 친구는 살아가야 되는데, 사주 자체가 너무나도 저희와 비슷한 흡사한 사주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, 이제 아까 말한 귀신병, 조상을 잘 탄다는 거죠. 조상이라는 거는 극락왕 생에서 내 자손들을 원력을 불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참된 조상도 있지만은, 그렇지 않고 어느 가중이든 다 이렇게 원망고 한마는 조상들도 계신단 말이에요. 젊었을 때 죽었든지 뭐 자살로 죽었든지 그런 집안 다 있어요. 그는 극락왕생을 못하고 이렇게 구중을 떠도는 그런 귀신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자손한테 다 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은요,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. 점을 보러 가가지고 그냥 우리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, 무슨 일을 할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이 친구는 하루빨리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이 친구한테 오고 왕래를 하는 이 집안에, 윤씨 집안으로다가 이 집안의 귀신들은 길을 열어서 천도를 시켜서 보내야지만 이 친구가 제정신으로 살아가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엄마나 뭐 이 가족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. 그냥 보면 한숨이 나오고 갑갑하고 답답할 그건데, 조금 더 놔두어 버리면 정말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아직 나이가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대로 놔두기는 조금 그렇다. 하루빨리 엄마 이거 무속행위, 우리가 이제 있는 걸 굿이라고 하죠. 이는 굿이라는 게 부정적인, 일반인들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, 또 눈에 안 보이는 조상한테 이는 큰 돈을 쓰기가 힘들어요. 어느 누구든. 그런데 이 자손을 살리려면 제 입에서는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. 나중에는 완전 은둔 생활을 할 거예요. 예를 들어, 창문을 전부 다 막아버린다든지, 어둡게. 어둡게 막아버리고, 정말 밥 먹을 때 화장실 말고는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, 그냥 막 방 안에서 계속 노는 거죠. 우리가 지금 있는 친구를 이제, 의학적으로 애가 이상해갖고 병원을 데리고 가면 뭐 우울증, 뭐 공황장애, 뭐 지금 약 먹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. 약을 먹으신 분들은요, 정신과 있는 약을 먹는 거는 다 우리 무속인 입장에서는 사주팔자 이 안에 정신과 병이 있다, 정신병이 있다, 우울증이 있다, 사주에 우울증이 있는, 이게 아니에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자, 약 먹는다고 해서 우울증이 다 나아요? 아니거든요, 엄마. 우리가 이제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을 입원을 해 있거나 정신과 약을 먹는, 복용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, 이런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시면 한 번씩 오는 분도 있거든요. 그런 분들 보면 다 귀신을 달고 다녀요.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. 제가 무속인이라서, 무당이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, 병원보다는요, 저는 그래 생각해요. 병원에 자꾸 의존해버리면 나중에는 이거는 더 진화가 될 거예요. 더 힘들어질 거예요. 그리고 이게서 더 진화가 되고 빙하돼버리면 무속적으로도 더 힘들 거예요. 지금 이 상황에서
무속적인 해결을 조금은 찾아야 되지 않겠나? 어, 그런 게 있어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네. 어. 너무 답답하고.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. 답답할 수밖에 없죠. 한참 밖에 나가고 뛰어놀든, 뭘 하든, 사고를 치든,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, 무슨 계획을 세워서 지 앞날을 엄마하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내 이제 앞으로 여기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뭐 어떻게 살아가고 언제 결혼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, 이 친구하고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멀다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알겠죠. 근데 가장 답답한 사람은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, 이 자손이 가장 그렇겠지, 아무래도. 답답하다. 그래서 가까운데 인연되는 점집이라든지 가까운 보살집이 있으시면 거기에 가서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야 상태가 이러니까 이런 방법을 찾아서 조금 해주세요라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? 그리고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요, 사주가 참 좋아요. 본인은 지금 현재 그런 거를 몸소 느끼지는 못하겠죠. 왜? 여자친구는 사주에 금전도 크고요. 금전의 밥그릇도 크고. 그리고 내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. 남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, 월급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, 나중에 40 초반 줄력에 접어들어서 내 일을 하고 살아가도 얼마든지 내 상업 영업운이 열려있는 친구거든요. 자, 우리가 사람들이 애곤엑살, 내가 살아가면서 나쁜 거라든지 이렇게 뭐 타고난 살, 나쁜 살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막히는 거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다 있거든요. 근데 우리 이 친구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런 게 없다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노력을 하고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하고 내가 뭘 한다고 하면 그걸 꼭 성취가 돼요.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올해는 본인이 수가 사납기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올해를 취업을 목적으로 내가 올해 꼭 취업을 해야지 이것보다는 내년을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뭘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는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나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들은 꼭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? 아들은 그거 안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어설프게요. 점집에 가가지고 뭐 아우 이게 뭐 촉해주면 된다, 뭐 부죽쓰면 된다, 뭐 간단하게 정성드리면 된다. 그 돈이 다, 점을 보시는 분들 다 금전이 없거든요. 오히려 돈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. 답답한 마음에 작은 금전 그냥 그거는 소용없어요. 그거는 헛방이에요. 안 해야 돼요. 오히려 무슨 말인가 알겠죠? 그러니까 하실 거면 제대로, 이 사람은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국밖에 말이 안 나옵니다. 그럼 좋아질까요? 네, 좋아집니다. 저는 그렇게 뭐 이거 뭐 유튜브 그대로 나가거든요.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뭐 한 번 해가 되는 건데. 아, 한 번이에요. 한 번. 한 번만 해도 되고. 한 번이에요. 좋아질까요? 좋아집니다. 한 번입니다. 진짜요? 네, 네. 그건 제가 뭐 거짓말할 이유는 너무 없잖아요. 너무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한 번이라 보고,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네 욕심대로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내가 정말 정말 진짜 하이클라스, 정말 터무니없는, 내한테 내 수준에 안 맞는 그 이상의 그거는 아니지만 내의 능력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다 이루고 살아가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. 그리고 취업 쪽도 병원 쪽 있는데도 좋아. 일반 회사보다는. 아, 그래요? 병원 쪽. 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쪽을 생각도 하고. 아니, 병원 쪽이 좋아. 그래요? 내가 우리 딸이 병원 가려고 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? 근데 할머니 자꾸 병원 보내라 하거든? 그러니까 병원 쪽으로 취업을 좋을 것 같아. 아시겠죠? 걱정 마시고, 그것만 하시면 걱정 안. 저는 그런데 아빠가 또. 반대가 심하니까 그런 쪽이다. 자, 집안에는 누구나 다 반대가 있어요. 자, 엄마가 예를 들어서, 아이고 여보, 내 오늘 전보고 왔는데, 우리 요 아 굳하면 된다 하더라. 아이고 그래, 당장 하자.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무당이라는 이게, 자, 직업으로 칩시다. 뭐 우리가 돈을 받고 점사를 보니까 직업이겠죠. 이 무당이라는 일이 힘들어요. 힘들어요. 일개 몇몇 무당 때문에, 요즘은 이제 그 몇몇이 아니라 거의 뭐, 절반 이상 무당들, 상수를 부리는 그런 무당들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뭐, 바로 가는 무당들이, 욕을 듣는 무당들이 많기 때문에,
솔직히 저 역시도 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볼까 싶어서 얘기를 안 해요.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딱 보니까 그냥 뭐 저한테 해란 말 아니잖아요, 엄마. 방법을 제가 말을 해준 거잖아요. 그거 하고 나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다. 그쪽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여기 왔거든요. 네. 그런 쪽도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점사는 여기서 끝내고요.